선하게 좋은가? 자, 완주를 향한 이후의 도전. 4단계, 5단계, 2단계 남아있습니다. 2단계 남아있습니다. 지금 웃기려고 그런 건가요? 웃기려고 오늘 나오시면서 누구한테 얘기하고 나왔어요? 와이프한테. 부인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등 하라 했는데. 아, 부인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 지금 뽀뽀하고 싶네요. 야! 부인 어디 계세요? 네. 야! 아! 잠깐만요. 남편에게 하고 싶은 얘기. 여보. 탈락입니다. 아, 릴레이 종합상의 문화할 때 1단계에서 한번 탈락을 했거든요. 릴레이 때 탈락했던 구간이 사실 본 경기 때도 어려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진원. 스탑. 자, 좋은데요? 자, 좋은데요? 자, 1단계 아주 쉽게 통과. 아주 쉽게 통과. 그렇죠. 서슴없이 1단계 진입. 서슴없이 1단계 진입. 자, 역시 진입. 자, 시원하게. 자, 이제 탈출할 자세. 2단계 통과. 괜찮네요. 자, 3단계 진입하는 진원. 자, 2단계로. 여기가 큰데, 키가. 좋습니다. 안정적인 자세. 자, 3단계 통과. 28초. 자, 이렇게 되면 4단계만 통과를 해주면 좋은 기록이 예상이 됩니다. 자, 반대 방향 또다시. 그렇죠. 아! 달라. 그렇죠. 아! 달라. 아쉽네요. 아쉽네요. 아, 오늘 모든 멤버들이 4단계를 굉장히 재밌어 하네요. 재밌어요! 네! 진원 탈락! 마상무의 박창규 선수, 그리고 드림팀의 이현. 박창규 선수는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올해 46입니다. 오, 괜찮으시겠어요? 예,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이현 씨. 오늘의 100회 마지막 가는 관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신감만 있으면은 오늘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출전 선수 중 가장 큰 형님, 46세. 준비 출발. 자, 1단계 스타트 버튼 눌렀고요. 스타트 버튼 눌렀고요. 아! 갈라. 아! 갈라. 아! 아! 갈라. 3.8초 만에 탈락해요. 아주 부스스럽게 막 차트하게. 뿅!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빨리 탈락을 하고 나갔어요. 많이 타고 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현, 이현, 우승문턱에서 늘 좌절했던 이현. 자, 드림팀의 여섯 번째 선수로 출전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데 아직 우승 경험이 없는 이현. 자, 물에 푹 당기면 점점 무거워지. 물에 푹 당기면 점점 무거워지는. 아, 팔로워 지나가다. 아, 팔로워 지나가다. 아쉬워요. 자, 여기서 중간에 걸치면 안 되는 점. 아, 걸치면 안 되는 점. 아, 조금 천천히 잡았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아쉽다니까요, 이현은. 너무너무 잘하다가. 100회 특집 마지막 관문. 자, 준비. 출발. 자, 이현. 스타트. 자, 스타트. 자, 1단계 오늘 많은 탈락자가 있었는데요. 괜찮아요, 좋죠? 괜찮아요, 좋죠? 괜찮아요, 좋죠? 1단계 성과, 역시 드림팀, 이현 그대로 내달려서, 아오. 오, 좋아요! 현재 12초! 현재 12초! 12초. 굉장히 빠른 런타임, 이현! 아, 차분하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시간 많이 벌어놨거든요. 13초. 오, 좋았어. 4단계. 자, 4단계 들어가는 이현! 자, 좌우 방향이 다릅니다. 좌우 방향이 다릅니다. 자! 방향이 다릅니다. 자! 아!
왼팔 던지. 왜? 야, 전투력이 있잖아. 아, 참 운이 안 따라요. 아, 분명히 오늘 도와준다 그랬는데 꿈에서. 앉아주시고. 아, 기회가 한 번 더 있을까요? 한 번 더 주시면 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회 특집 가고 싶죠? 가고 싶습니다. 이기고 싶죠? 이기고 싶어요. 일곱 번째 선수, 무에타이의 꼬잇 선수. 그리고 드림팀의 리키 김. 지금 리키 김은 명예 전당에 벌써 올라간 게 14번이에요, 14번. 그래도 더 올라가고 싶습니까? 뛸 때는 그냥 욕심 다 버리고, 그냥 1등 하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열심히 했는데 14번 우승한 거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 오늘은? 오늘은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아, 그럼 오늘도 우승하겠네요? 드림팀에서 아, 못 본 모습, 못 본 스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닭살 돋을 정도로 재수없습니다. 아, 나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시간을 왜 보십니까? 한 35초 안에. 아, 무술고수팀의 일곱 번째 선수 꼬윗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고야지 고야지 레디 고! 자, 꼬윗 서드 번째 들렀고요. 자, 자 일단 오 13개입니다. 어려워요. 바로 진입하지 못했던 꼬윗인데요. 바로 진입하지 못했던 꼬윗인데요. 아무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저 1단계 통과. 저 1단계 통과. 자, 2단계. 자. 자, 일단 시간은 조금 다소 지체가 되고 있고. 쉽지가 않습니다. 어, 어. 자, 아 이거는요. 3단계라 괜찮습니다. 아, 중간에 쓰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대로 탄성을 발 이겨내면서 조금 무지를 많이 써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4단계 진입하는 거의 시간은 49초인데. 좋아, 좋아, 좋아. 4단계 쉽지 않아. 자, 회전 방향이. 이분이 태국 분이잖아요. 저희 매니저가 태국에서 일했었거든요. 네, 아, 그래요. 태국에서 5년간 사업을 하다 망하고 돌아오셨거든요. 아, 지고 있는 거 혹시 알고 있는지? 아, 팀 콩쿤, 또니 페이유나카, 루르바오나카. 알고 있어요. 그 고향에 한 말씀 하시라고 하십시오. 팀은 다이 범에 그 풋. 팀 범에 합. 아, 뭐래요? 엄마 아빠 보고 싶답니다. 그래요. 네. 아시만 탈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키 양 화이팅! 14번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또 한 번 도전하는 리키 김입니다. 아, 뭐 자기 머리에 뭐 물을 부어요. 본인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리키 형이 내가 봤을 때 30초 때. 여기 리키 놀이터야. 아, 진짜. 자, 15번 명예 전당에 도전하는 욕심쟁이 리키 김. 우후훗! 자, 본인의 예상은 30초 중반대거든요. 한 35초.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달리면서 스타트 버튼 눌렀고요. 달리면서 스타트 버튼 눌렀고요. 아, 역시 빠르죠, 리키. 아, 정말 아무것도 안 쉬웠었는데. 1단계 안 쉬웠었는데. 자, 2단계도 그대로 달려갑니다. 자, 2단계도 그대로 달려갑니다. 아, 빨라요, 리키. 빨라요, 리키. 시간은 8초. 리키. 되게 어려웠는데. 시간은 8초. 3단계 탈락인데. 자, 봐봐요. 난 3단계 탈락인데 지금. 자, 이제 바로 순식간에 4단계. 17초. 자, 좋아요. 이게 지금 리듬을 타는 리키. 역시, 자, 그대로. 내 책임에 5단계. 자, 듀브 타고 내려오면서, 듀브 타고 내려오면서, 점프! 점프! 잡아내려, 리키! 끝났어. 잡아내려, 리키!